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대장을 위해서라면 뭐. 민우가 너무 쉽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독하게 이 미션들을 과연. 예! 우후! 오 마이 갓! 민우는 너무 쉽죠? 난 큰일 났어요. 난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션, 우리 민우 군에게는 생방송 도중에. 몰라요? 제가 정해준 제스처를 하는. 에이. 그런 미션을 줄 거고요.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곳은 연습실입니다. 아, 오늘 멋지게 미션을 해내셨어요. 하이파이브! 대단하세요. 이건 오늘 뭘 연습하고 가실 건가요? 정민구는 몸에서 한번 날려주세요. 꽃보단 정민이네요. 아, 피곤하네요, 벌써부터. 현성군, 내일 건수를 빕니다. 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지도가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준비해야겠어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빠이! 안녕. 내일, 내일 현성군의 미션을 도와주는데 자전거를 빌려주실. 아, 제가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현성군을 빌려줘야 될지. 마이너스 돈이긴 한데. 네, 누나한테 애교 한번 부려주세요. 네, 애교 부려주세요. 애교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빌려주죠, 누나. 애교 보여줘! 우와, 야, 안녕! 우와, 야, 안녕! 애교. 라디오에서 했다가 죽는다. 안 빌려줄래? 자. 뿌잉, 뿌잉, 뿌잉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뿌잉, 뿌잉.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저 안 돼요. 얼굴 달덩이만 해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보라야. 감사드려요. 아, 미모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매력이란? 이런 거? 오. 네. 연설을 마치고 들어가는 어린 아동들의 모습. 광민 군에게는 광민은 또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뭐? 탑에 올 때 피카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피카츄 옷을 입고 너무 굳히지 마세요. 메이크업과 피카츄 머리를 감아라! 헤어를 받는 그런 미션을 줄 거고요. 이미 굳혀졌어요. 지금 샵을 하는 일이죠, 혼자. 아, 살려줘요, 여러분. 상쾌하게 출발! 나 보이지 않아, 어떻게 이거. 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오래했던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죠? 헛, 둘, 헛, 둘, 헛, 둘.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녹화를 하고 한 손으로 자전거 운전을 하면 하고 있는데 살려줘. 무서워. 아, 좋다.
총 장난 아니에요. 팔이 그냥. 아, 잠깐만. 이거 못 막는데? 사라졌어요. 올라와야 돼요. 화면에 안 나와요. 역시 동현 형이 대단한 거였어. 다 성공하면은 네. 형이 피카츄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샵에 가서 막춤을 추고 소녀시대 선배님의 사인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죠. 피카츄 옷을 입고 좀 민우 거 좀 수정해야겠다. 좀 어려운 거. 피카츄입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